어린 시절 한국 동란이 일어났어요. 정신적인 폐허, 상실감, 그런 어려움 가운데 특히나 가난과 배고픔에 아주 참담한 그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외골수적인 그런 식으로 변했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항상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제가 국민학교 이제 4, 5, 6학년 때인데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뭐 뒷산 그 개울가라고 생각이 나는데, 거기 찾아가서 물이 졸졸 흐르는 걸 본다거나, 또는 그 틈새에서 그 진흙을 파낸다거나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그때 개울에서 나온 찰흙이 나의 소일거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뭐 동굴을 만든다거나 또는 모형을 또 인형을 이렇게 만들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혼도 많이 나고 했었어요. 그게 나의 아주 유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들어간 학생이 20명이었는데, 내가 제일 잘 못했어요. 왜냐면 다들 그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1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묘하게도 어려운 그 경제 사정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마침 1년의 그 모든 학과 수업, 실기 수업 해가지고 제일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자학생이 됐습니다. 그 자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다음 학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은 일생을 막 거의 막 그때부터 보면 한 60이 되는데, 62년 작업하는 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놀이나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조각 안 하고 헤어를 했으면 더 쉽게 살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후회는 않고, 그때 그 감동, 흙을 만졌던 감동, 내가 조각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감동, 이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겁니다. 대학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성년 대접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3학년 들어가면요, 혜택이 많아집니다. 그 못했던 철조각도 할수 있었고, 또 나무나 돌도 할수 있었고, 물론 인체는 대학의 주된 실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철조를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2학년 때 선배들이 낮에 하고 가지 않습니까? 밤에 살짝 문 따고 들어가서 그 용접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이 용접 그 깨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공도 하지만은 모자라면 개인이 그 보충을 하거든요. 그걸 이 틀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밤 12시고 1시까지 하고는 살짝 더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 날 이제 소동이 날 정도로 모른 척하고 이제 진행은 했는데, 그래서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도 작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끔씩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자유롭게 이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용접 쪽을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토조각도 동시에 진행하고 같이 많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용접조각은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그 교수가 없었습니다.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어요. 그 이제 선배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용해하고 붙여나가고 하는 그런 길 외에는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김정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미국의 브루클린 아카데미를 이제 졸업하시고 와서 그때 그 웰딩 하는 거를 배워서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주 기초적인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작판하고 1m쯤 되는 폭의 이 얇은 그 작품인데 그 두 점을 보냈는데 뭐 잘 갔다 왔습니다. 그 철조를 통해서 이제 그 파리베니에 먼저 접근했고 그게 나의 좋은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핸들 계열입니다. 핸들 계열. 그 이전에 핸들 계열이 조금 싹틀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이 웰딩의 어떤 용접조각의 그 절정기가 온 게 67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파리 비엔날 67년도 그때 아닙니까? 그때 한 작품이에요. 그때까지 한 작품을 이제 마무리한 게 초토입니다. 추상표현주의 용접조각과 유사하지만은 또 이게 초토는 저쪽 그 핸들 계열하고 또 연결이 조금 되기 때문에 어떤 난형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접을 통해서 파이고 떨어져 나가고 거칠고 하는 또 매끄럽고 하는 그런 음양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지만 그것도 한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리듬화된 어떤 형질과 바깥과 속, 안과 밖 이것이 어떤 그 재질적인 그 차이를 가지면서 존재를 하기 시작했죠. 안과 밖, 내면과 표면. 이 상당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어떤 대비된 어떤 형식을 초토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냥 종래에 왔던 그 이글거리는 용접의 어떤 그런 자국하고 새롭게 이렇게 전개될 핸들 계열의 반듯한 표면하고 이것이 서로가 중첩이 되면서 어떤 난생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에는 그런 그 완벽한 자기의 감정이 폐인 그런 것과 단절되고 폐허가 된 어떤 시대의 어떤 흔적과 이런 것이 막 상존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그 작품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오만 희노애락이 그 속에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그 안과 밖의 관계에 거칠고 따뜻한 그 관계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난 초토는 그 관계에 어떤 피눈물 나는 사연이라든지 희망적인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어울려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아마 보면 좀 끔찍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세월의 그 흔적도 보이고 시간의 어떤 쌓임도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핸들 계열의 일을 조금 좀 적시에 나갔다고 하는 게 그때 어느 정도 그 시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웰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핸들적인 이 요소를 아메바가 크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게 그 이후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비유이고 동시에 비유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좌우 대칭 구조로서 완결된 핸들에 든 그런 작품에서 이제 또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미묘하게도 그런 완충치대에 있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전에 가서 또 연이어 그 국회의장 선거 또 하게 되고, 이 동그란 거 두 개 큰 거 있죠. 가운데 뭐 흘러 내린 것도 있고, 그거하고 또 요래 요래 연기해서 그 한 세 개 정도를 산파울로 비엔날에, 그것도 69년도입니다. 그 이듬해. 그걸 연이어서 내게 된 거예요. 거의 같은 동대 시작하고 동대 끝나면서 하나는 국진으로 들어가,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초토라고 한 그 명명한 거는 그 작품에서도 그냥 그 바로 느낄 수 있지만은 폐허가 된 하나의 그 장소, 땅,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초토라는 말을 크게 한 겁니다. 일단 비극적 그런 그 성향이 그 타이틀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흐르는 그런 반듯하고 매끄러운 그런 거는 그런 가운데 어떤 새로운 희망적 요소를 담아내는 그런 걸로 이제 표정을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아까 이렇게 설명했듯이 그런 어떤 우주적인 어떤 형식의 어떤 그 표정들 또는 하나의 괴체가 유기적인 형상을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우주적인 그런 형식, 그것은 하나의 그 완전한 것은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원 속에 이 어떤 그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스토리, 사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 그 속에 흔적도 나타내고 그 역시 초토에서처럼 파이고 짓눌러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그 우리 총체적인 삶의 하나의 모습을 우주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때면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의 작품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우라고 슬플 빗자에다가 우주 우차를 붙여서 이제 슬픈 우주다 이렇게 좀 못된 그런 제목을 지어보기도 하고. 팬들은 타이틀에서 보이듯이 그 문고리를 일컫는데요. 문고리라고 한 거는 안과 박을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죠. 문고리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고리 그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고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의 그를 만지는 그 손이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항상 이게 반짝거리고 만들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생각 유추는 처음에는 거칠었던 게 자꾸 사람들이 만져서 안과 밖을 드나들고 안과 밖과 소통하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점점 더 곱고 빛나는 그런 형식으로 환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집착이 문고리의 그 외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거는 잘 안 보이지만은 결과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상관관계를 항상 좀 유니크하고 은유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해보고 싶은 거고, 실제의 뜻은 그게 안과 밖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통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주제에 접근하게 된 거죠. 난 그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그 삶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간다는 게
삶의 모든 흔적은 그런 그 어떤 사연이라든지 어떤 그 생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런 그 공간도 말이죠. 이그 먼지가 쌓이는데 먼지도 오래되면 이제 하나의 그 지층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건 쌓인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쌓이는 걸 통해서 시간을 끌어들이고 또 시간에 의해서 또 쌓이는 물질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난 우리가 통상 그 삶의 어떤 모든 이정에서 흐름이나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쌓이는 걸로 그걸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쌓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쌓아야 되겠다. 쌓기 위해서는 또그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단과 쌓이는 것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문제들이 결부되어지면서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그 테마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되고 작업도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도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 의도를 갖다가 다시금 제의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게 의자, 의도, 다른 의자, 마음 의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문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그두 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접합을 하고 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적을 할 때도 그 단순한 적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쌓인 게 아니거든요. 그 항상 그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그 쌓아 나갔던 건데 명제상의 어떤 데서 그것이 표현이 안 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의자를 나중에 붙였는데 조금 작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숙고된 좀 검증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은 쌓고 의는 그 사상성, 정신성 또는 마음의 감성적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더욱더 많이 개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시사한다. 그럼 그냥 단순히 쌓지만 말고 더 의미 있게 쌓아라. 앞으로는 더 그런 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이는 적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는 그런 쌓고, 부시고 쌓고, 또 아까처럼 내면의 공간을 중틀이 통하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위에 중요한 하나의 조직적, 그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결구라고 하는 거. 말하면 그런, 우리 그 전통 그 건축에서 나오는 그 연기라는 거죠, 연결. 그걸 결구라 그러는데, 결구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음양인데, 암컷과 수컷이 이제, 맞아서 어떤 연기로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그 전통 그 건축에서는 반드시 그 결구에서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결구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게 압도적이지 않아요? 까만 게 자세히 보면은 반복의 흔적이 서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어떤 매스에 대한 물질의 저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스를 가하면은 철은 움직이거든요, 현상적으로. 그 움직임이 그것이 나오는 그 굴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의 그 반복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흔적과 그 반복 작업이 2000도가 넘는 열을 통해서 반복을 했다는 그런 데서 어떤 사물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흔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응한다는, 물질이 반응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철기둥이 각기 같은 자기를 통했지만은 표정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그 공간을 정확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그건 상당히 힘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반복의 어떤 자기는 사실은 무목적성으로 이게 집으로 해놓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잘라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쫓는 거, 그냥 뚫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그 행동은 어떤 신체적으로 볼때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반복이라는 건 무슨 목적성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기 뚫고, 여기 크게 뚫고, 적게 뚫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듯이 목적이 안 생기면 그냥 이게 하고 싶은데 해버리니까 그냥 질서는 없을지 몰라도 이 어떤 자국의 흔적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기를 맞춰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철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돌은 정으로 막 두들겨서 깨어나지만 철은 이제 그저 용접 불대로다가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저거 제 멋대로 안 돼요. 막 지 나름대로 막 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고만 있으면.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살아서 있을 동안에 할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탑도 만들고 뭐 작품도 하고 그런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하듯이 그냥 그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조금이라도 진행해서 할수 있으면 그게 내 목표가 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죽어갈 거야 아마. 참 힘들었는데 그 이렇게 이런 기회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냥 죽어가기라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표현의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이 좋아요.